자, 일단 13mm로 네,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45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바로 16mm로 네, 더블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해주시고요.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뿌리 살린 그 첫 위치에서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네, 그냥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정도에서는 굳이 제 생각에는 이제 뿌리는 안 살려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와인딩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줌마 스타일은 엄마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13mm로 뿌리를 한번 살짝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러브가 45도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굳이 옆 사이들은 더블로 살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신 다음에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피카는 아이롱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도 살짝 한번 뿌리를 가볍게 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13mm예요. 이 상태에서 자, 16mm를 가지고 수분 한번 끝에 정리하신 다음에 바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로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3mm로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러브 뚜껑이 45도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빼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아이롱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6mm로 와인딩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아이롱에다가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수분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모발 끝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롱은 텐션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텐션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냥 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수분과 온도하고 뜸 이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융화 후에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걸렸죠? 네, 완전히 건조하면 아주 럭셔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